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황장군의 점심 특선. 그 1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해 있는 상호가 유성갈비예요. 점심에 참숯 이제 맛있게 돼지갈비를 요리해서 거기에다가 김치찌개까지 하나갖다 여럿이 먹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같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기와 그, 김치찌개를 먹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할 것이고요. 오늘은 같이 가는 일행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맛있는 그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성으로 넘어가서 갈비 플러스 김치찌개 정식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유성 관평동에서 유성갈비라는 곳에서 점심 특선으로 참숯 불고기 플러스 얼큰하고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평을 한번 총평을 해볼까요? 김치찌개 하나 갖다 제 이름 부른 공깃밥 두 개를 거의 비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만 원이었는데 만 원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김치찌개도 먹을 수 있고, 밑반찬도 굉장히, 밑반찬에 잡채도 있었고요. 굉장히, 가성비 좋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뭐, 갈비 어디 가서 좀 먹으면 1인분에 뭐, 12,000원 뭐, 그러지 않나요? 특히 뭐, 석갈비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건, 갈비를 이미 다 익혀서 나오니까 되게 간편하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유성 관평동에 가시면, 유성 갈비 한번 점심 특선으로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